2018년을 은혜와 축복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결교회 2018년 리뷰 예배. 올해는 봄 사경회와 꿈새 사순절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분을 아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아홉 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가을 말씀 사경회는 은혜 그리고 섬김이라는 주제로 총 다섯 분의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신 성령께서 오시지 않고 꿈새 한가을에는 네 분의 강사께서 각기 다른 색깔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은혜에서 구원으로 올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힘써 지켜 어른과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나중에 노래 잘할 이아가에게 세례를 베푸느라. 아멘. 올 봄에는 임직 및 추대식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장로, 19명의 안수집사, 39명의 권사가 임직을 받았습니다. 권사님, 명예 권사님들께서는 사순절을 기도회로 준비하셨습니다. 매월 넷째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려집니다. 올해에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 예배를 십자가 묵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온 가족 예배도 드렸습니다. 선교. 그동안 계획해왔던 희년교회 및 북미 선교센터를 미국 시애틀 리누드에 설립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단기 선교와 의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중국 단기 선교, 일본 단기 선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미얀마 의료 이미용 선교, 싱크 국내 선교, 제5차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올해에도 의술과 임용으로 작은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안수 집사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교육. 교육부서에서는 겨울과 여름방학 기간에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
성도에 대한 훈련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말씀 3 성경대학에서는 1, 2학기 42과목이 개설되어 총 76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목회자 인문학 독서 모임 5기와 평신도 독서 모임 3기도 진행되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앞둔 부모 교육 태아 영아학교 12기가 열렸습니다. 슬기로운 아내를 위한 마더와이즈 지혜 5기도 진행되었습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꿈송 페스티벌도 있었습니다. 찬양대 세미나. 그래서 여러분 특히 찬양대는 가사에 집중하셔야 돼요. 가사. 안수 집사회 신앙 세미나. 교구 관리를 위한 공동체 의장 훈련이 새벽 예배 후에 10주간 동안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에는 성랑 노인대학이 열립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니엘 학교가 매주일 열리고 있습니다. 여전도 일일 수련회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사위를 보면서 뭐 아들 하나 더 얻은 거지. 봉사. 교회 주변 가로와 상가를 청소하고 꽃으로 가꾸는 꽃처럼 아름다운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성동 관내 홀몸 어르신이나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돌보미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폐지 어르신이나 노숙자에게 정기적으로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은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보수, 청소, 식사 대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시각장애인들에게 특별한 나들이를 선물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외로운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음악과 오찬으로 즐겁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이신 곳을 찾아가 추억의 영화를 상영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성동 관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사랑의 연탄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불편한 치아를 위해 플리와 치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모 돌보미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탈북민 교육생들의 빠른 정착을 위해 생활에 필요한 도시문화 체험의 도우미 봉사를 하였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의료, 이미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가을에 겨워 은혜에 겨워라는 주제로 한가을 음악 예배가 있었습니다. 성경 2000통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여한 분들의 명단은 액자로 꾸며져 영구 보관됩니다. 추수감사절 음악 예배도 있었습니다. 성수동 음악회가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첫째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교회 음악학교 M에서는 여름과 겨울 1년에 두 번 기쁨 더하기 찬양이라는 발표회를 갖습니다.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제2회 정기 연주회가 협연의 밤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에는 2층 베아투스에서 묵상 카페가 열립니다. 담임 목사배 족구 대회가 교회 옆 향림공원에서 있었습니다. 여디디아 합창단의 두 번째 정기 연주회도 있었습니다.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자작시 작품으로 로고스 시화전이 3층 전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서예부의 제3회 서예전시도 있었습니다. 샬롬 찬양대의 지휘자인 김은희 교수의 오르간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극동방송이 주관하는 미스바 기도회가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있었습니다. 아멘.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성탄 축하 행사가 있었습니다. 교단 교계 행사, 보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4차에 걸쳐 예배 콜로키움을 가졌습니다. 다음 이정구 교수님의 논문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보일 수 있을까? 모든 그 형태는 블랙입니다. 성경적 자녀 교육을 위한 세미나도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건재하게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면서 교회들이 다 쇠퇴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모임도 있었습니다. 북한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가능하다면은 핵 문제와 관련해서 요즘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그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 가정 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를 가지고 전국에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진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연초에 부채 제로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은혜로 탄력을 받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좀 더 잘 감당할 것입니다. 2019년은 또 어떤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실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